조경수, 가대장암 3기 완치 판정 비결을 공개했다. 경수, 대장암 3기 완치 비법 공개. 검은 음식 먹고. 배우 조승우의 아버지인 가수 조경수가 대장암 3기 완치 판정 비결을 공개했다. 조경수는 15일 방송된 KBS2 시사교양 프로그램 여유만만에 출연해 대장암 투병 당시 심경과 함께 극복 비결을 전했다. 조경수는 지난 2004년 12월쯤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3기였다라며 가장 큰 걱정은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이었다. 다행히 전이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암 진단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대장암 통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느끼지 못했다. 다리 저림과 빈혈 증세 정도만 느꼈다. 다리 저림이 심하니까 술 때문에 당뇨가 온 줄 알았다. 또 혈변을 봐도 화음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다고 말했다. 조경수는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했다. 보름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한 셈이다.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7에서 8일 동안은 또 열심히 먹어야 했다고 힘들었던 투병 생활을 회상했다. 조경수는 암투병 중 자신의 생활 습관을 180도 바꿨다. 피우던 담배를 13년 동안 끊고 유산소,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또 투병 전 육식 위주였던 그는 채식 위주로 바꿨다고 했다. 조경수는 미국에서 20년 살다 보니 육식 위주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쯤만 먹는다며 발병 전에는 엄청 짜게 먹었고 너무 짜게 먹어서 혀에 백태가 낄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곡밥과 쌀밥은 먹지 않고 서리태, 검은깨, 흑미 등을 먹었다며 검은 음식을 먹으라고 조언했다. 조경수는 1970년대 인기 가수로 행복이란 돌려줄 수 없나요? YMCA의 히트곡을 냈다. 또 배우 조승우와 뮤지컬 배우 조서연의 아버지이기도 하다.